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 성폭력 사례를 다룬 뮤지컬 공연을 통해 성교육이 실시돼 눈길을 끕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력의 실제 사례를 다룬 뮤지컬 그날 이후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성 친구 간의 성폭력과 미혼모 문제 등을 다루며 실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갑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극과 학생 40여 명이 무대에 올라 2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실제 성폭력 사례를 통해 사이코패스나 가학성 등 변질된 우리 성문화의 문제점을 꼬집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회적 편견 등도 담았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청소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웃음 요소를 곁들인 게 호응을 얻는 이유입니다. 공연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여고생 등 2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만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마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 방법, 또 예방 방법을 우리 찾아가자는 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만여 명이 관람한 이 뮤지컬은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찾아 순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소재로 삼은 뮤지컬 그날 이후가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과 서울종합예술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 공연은 1부에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의 성에 대해 또 2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교통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